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치단체가 관급공사의 체불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동해시 반안동에 신축 이전한 동해소방서 무코 119 안전센터입니다. 시공업체 자금 사정 때문에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또 해안택지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개설한 도로공사도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가 일부 체납돼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해시가 관급공사 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담당 공무원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공사 대금이 지급됩니다. 또 조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는 별도의 통장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 달에 또 노무비를 청구를 할 때 그 이행 여부를 확인을 통하여 매월 노무비가 지급된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임금 체불 시에는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시에서 바로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으면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기입니다.